먼저 그 나쁜 녀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. 좀 높은 감성한 느낌을 느낄 것 같다고 네, 박찬영 작가님 감사합니다. 다음은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끌어주신 만큼 또 저도 이 기자의 한 사람으로 심사위원회 위촉됨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시간이 이제 세계 각국 안방으로 흘러들어가는 우리 드라마들의 격이 높아지는 순간순간을 마음속으로 향유하려고 합니다. 그것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문화 또 드라마가 이렇게 간다오는 그 뿌듯함 이것은 참 숨길 수 없는 감격입니다. 뭐 하지만 여기서부터 한류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미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여기 심사해 주신 여러분 선의에는 뭐 10분의 1도 못 가는 그냥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 존재로 제가 이 가운데 섰습니다만 돌아가는 심사의 이 공기라든가 동안 이 미션께서 아주 세세하게 해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 박지원 씨또 김태형 씨가 모두 얘기해 주신 것들이 아마 전체적인 이 드라마 어우주의 문제점과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이미 다 제시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드라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동정과 또이 분위기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더 멀리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적으로 가는 제공이 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기도 합니다. 한 나라의 무슨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까지는 뭐 좀에 수많은 제작진, 연기자들 이 쏟는 이 시간과 열정이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드라마를 전사하는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. 이 시상식을 이제 통해서 보다 많은 드라마를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경쟁 부분의 시상을 좀 줄이고요. 다양한 비경쟁 부분을 신선들을 모두 하셨습니다. 새롭게 시상될 뉴 트렌드상을 통해서 국내 드라마 팬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새로운 포맷과 드라마나 아프리카, 유럽 등 이색적인 나라의 드라마를 재발견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. 우수상이 없어진 올해는요, 특히 212개의 작품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우수한 작품들 중 대상 한 작품과 최우수 세 작품만을 선정한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었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그만큼 작품성, 독창성, 대중성 면에서 더 뛰어난 작품이 신중하게 선정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이것이 만방에 모두 소개돼서 드라마의 격과 질이 아주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의 소망이고 또이 자리에 서 있는 책임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고 국민들의 관심을 좀 환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이 드라마 어제 이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좀더 많이 소개해서 드라마는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심사를 많이 받을수록 좋아지는 거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면서 마음속으로 심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그냥 재미로만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를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상적인 거,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해 주시고 밝혀주시면 고마운 일입니다. 오늘 참여 감사합니다. 이 배우가 한참 풍랑을 지나가는 얼굴은 볼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아직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.
이혼 후 해결하고